자, 또 이어서 살펴나가도록 하죠. 545페이지 기본서 같이 봅니다. 가로 4번. 이 주택을 자금에 따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민영주택하고 국민주택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시험 공부로서 좀 정리할 게 뭐냐면은 민영주택의 뜻이 뭐고 국민주택 뜻이 무엇인가 이걸 딱 구분하는 시험 공부예요. 두 가지. 545페이지. 이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정리하십시오. 먼저 이 민영주택 뜻이 뭐냐 그러면 민영주택은 간단하죠. 국민주택을 제한주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뜻이 간단하죠.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이 안주택, 국민주택이 안주택이다 이렇게. 국민주택 애호주택 그 말은 국민주택 빼고 나머지를 다 민주택이란다. 이렇게 국민주택이 있고 그리고 민영주택이 있다 이거죠. 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다. 주택 중에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 뭐라고 한다고요? 민영주택을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민영주택 간단하죠? 국민주택을 제한 것 이렇게.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민영주택이란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 공만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려요.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주택의 뜻을 아셔야 되겠죠? 국민주택이라는 것이 뭐냐? 먼저 이 국민주택은 공공성이 아주 강한 주택이에요. 공공성이 아주 강한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자들은 이 국민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주택이 있으면 바로 이거 받아가지 말라 이거죠. 주택 있는 사람은 이거 받아라 이거죠. 그래, 이것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공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주택이 없어야 돼요. 그런 자만 받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국민주택이 뭐냐? 국민주택 뜻을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되겠는데 두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주택을 건설했다. 주택을 건설했는데 주택은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요. 공동주택일 수도 있죠. 이렇게 주택을 단독토로 뭐 주택을 공동으로 건설했는데 이걸 건설했던 자가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다, 그리고 지방공사다. 여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에서 만든 공사죠.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공사죠. 자, 다 얘네들을 공공기관이라고 볼수 있죠. 얘네들이 건설했습니다. 얘네들이 건설했다. 그래, 얘네들이 건설했다면 아주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죠. 민간업자가 아니니까. 얘네들이 건설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자금 가지고 만들었겠죠. 돈 가지고 만들었겠죠. 이런 공공성이 강한 주택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국민주택이냐? 아니다. 국민주택은 여기에다 조건을 하나 더 붙여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건설한 주택 중에서도 뭔만 국민주택이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바로 국민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꼭 붙어요.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무엇이냐, 이걸 또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되겠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이 국민주택의 뜻을 정확하게 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 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뜻 거기 나와 있습니다. 교재 545페이지 마지막에 니은을 보시면은 국민주택 규모란, 이것도 중요해. 국민주택 규모란 바로 주거 전용 면적이, 넘어가 보시오. 주거 전용 면적이 1호당, 1호당 그 말은 단독대를 말해요. 이렇게. 단독대, 아까 전 시간에 한 집, 두 집 뭐라고 그랬어요? 코라고 그랬죠. 공동대가 한 집, 두 집 뭐라고 그랬어요? 세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동택은 1세대당 이런 말이 될 것이고, 단독택은 1호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 1호당 하면 단독주택을 말하고요. 1세대당 하면 공동택을 말하죠. 그래, 아까 단독택은 종류가 3개 있다고 그랬죠. 그냥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다 그랬고요.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다 그랬죠.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 자, 1호 1세당 바로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인 주택이다?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 이 단독택, 공동택, 이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토지주동사, 지방공사가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건설했는데, 그 주거 전면적이 단독택 1호당, 공동택 1세대당 얼마 이하를 말한다고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주거 전면적. 자, 그런데 가로 안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가로 안에 있는 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외해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바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보는 지역도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인 경우는 바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보는가, 그래서 국민주택으로 봐주는가. 그 지역, 이 단독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너무 길죠. 우리끼리 국가 할 때 국, 지방자치단체 지, 그 다음에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할 때 공사 나왔었죠. 그래서 약자로 국지공 이렇게 합시다. 국지공, 국지공, 국지공. 국지공이 건설한 주택 중 단독택, 공동택인데, 그게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래, 여기 수도권이 있죠. 서울특별시하고, 수도가 서울이죠. 서울특별시 옆에 권, 권은 수도권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죠.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대해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를 수도권이라 하는 겁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그렇게 뜻이 규정되고 있으니까 알아주세요. 수도권하고, 바로 수도권 하면 서울특별시, 수도권, 어디를 말한다고요?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 이게 수도권 뜻이니까 이것도 잘 이해 두실 것. 자, 이 수도권은 우리 인구 5천만의 국민 인구 중 약 2,500만이 밀집 생활하고 있는 그런 밀집지역이죠. 그래서 많은 주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없는, 주택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이 국민주택을 공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때에요, 개수는 많이, 개수, 주택인 개수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낫고, 규모는 적은 게 낫겠죠. 똑같은 공적 자원 가지고 만들 때에.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을 구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 수도권. 또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이 있죠. 비수도권 중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있죠.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보전지역, 크게 이 사용도지역으로 국토가 지정되어 이용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또 어디다고요? 비수도권 중에서도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있다. 도시지역. 이 도시역도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도 국민택규모 주택이라는 것은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했는데 그 지역이 수도권이다. 단독택, 뭐 공동택 건설했다. 그것이 국민주택이 되려면 1호 1세당 주거전면적 얼마 이하에만 국민택이 되는가? 85제곱미터 이하. 만약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그거 뭐라고 하는가? 민용주택이라 한다 이거죠. 민용주택. 그렇죠. 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민용주택이 되어버리죠.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용주택이니까. 자, 그 다음에 비수도권 중에서도 도시적인 용도지역에서 바로 85제곱미터를 초과했다 그러면 민용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국민주택이 된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도권도 아니고 비수도권 중 도시가 아닌 저기 읍면지역이 있다. 읍면지역. 읍면지역에서는 땅값이 좀 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네들이 건설 공부하는 그런 주택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 단독 공동택 들어갔다. 그때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국민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 이 수도권도 아니고 수도권이라도 그 지역이 읍면지역이다 그런다고 해서 100제곱미터까지를 국민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 내 저 연천군에 무슨 면이 있다 그런 장소라도 85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국민택 규모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한 그런 주택 중 그게 단독 공동택으로서 바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국민주택이 되고 그 규모를 초과하면 민용주택의 내용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자, 이해되죠? 다시 한번, 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그런 주택 중에서도 그게 단독이든 공동이든 그런 주택으로서 바로 국민주택이 되려면 반드시 얼마 이하야 된다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만들어야 된다. 이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것은 뭐냐? 그 지역이 수도권이다, 비수도권 중 도시이다 그러면 1호 1세당 주거 전면적을 85로 보고, 그 다음에 비수도권 중 도시이 아닌 읍면적은 100제곱미터까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본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해 두십시오. 쉽죠? 또 이것도 국민택이 됩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돈, 재정, 또 이런 국민택을 건설하고 그에 따른 대리를 조성할 때 사용하려고 정부에서 적립해 놓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걸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해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적립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적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주택도시 거기 보시면, 자, 주택도시기금 545페이지 거기에 줄 거예요. 주택도시기금은 무슨 법에 따라 적립하고 있다고요? 주택도시기금법이 있어요. 자, 545페이지 보고 있죠. 거기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이것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돈이 됐던 이 금이 됐던 여기에서 자금을 지원받았어요. 돈을 지원받았죠. 지원받아가지고 이렇게 건설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구조적으로 보니까 단독주택. 가서 보니까 구조로 공동택. 이래요. 이때 단독다가 주택법상 세 가지에 따르죠. 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택 세 가지에 따르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국민주택이 되려면 이것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어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것도 국민주택이 돼요. 자, 다시 한번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재정하죠. 주택도시기금 공적자금입니다. 이 기금이란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신규로 건설한 주택이든 있었던 주택을 개량해도 이건 국민주택이 될 수가 있어요. 건설한 주택이든 개량한 주택이든 이런 돈이 들어가서 건설됐다 개량되면은 그것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일 때는 국민주택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잘 좀 봐두십시오. 이 국민주택 뜻을 정확하게 새겨두시고 국민주택하고 국민주택 규모는 다르다. 정의가 국민주택하고 국민주택 규모는 바뀌면 안 돼요. 뜻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 두시고 민영주택을 잘 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546페이지 가서 보면은 가로 안에 있죠. 1호 1세당 85점부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 하는데 단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한. 그때 수도권 체크해놨죠. 수도권은 어디를 말한다고요? 서울특별시, 인천왕시, 경기도 31개 시군을 말한다고. 그런 수도권을 제한 도시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당 주거전용면적을 얼마 이하인 주택가를 국민주택 규모로 보는가? 100점부터 이하. 가로 안에 있는 말을 잘 이해해 두자 이거죠. 가로 안에 있는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으로 가셔서 임대주택이 나오죠.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고요. 이런 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들은 민간임대주택 두 가지가 있구나. 가볍게 한번 봐두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좀 봐두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뜻은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말 그대로 이렇게 토지가 있다. 이 토지는 갑이 소유자다. 이 토지 소유는 갑이 하고 있다. 이 갑이란 자가 여기다가 이 주택을 건설했다. 이렇게 건설했다. 건설했는데 이때 뭔만 분양하느냐? 주택만 분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택만 분양해. 그래 여러분이 이런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이 주택만 소유권을 돈 주고 이 것을 건설했던 갑한테 주택만 소유권을 이렇게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주택만. 그러면 무엇은 아직 안 넘어왔습니까?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이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자인 갑이란 자가 그대로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분양받아간 자들에게 이 건설에서 사업을 해서 공부한 사업자가 이 토지는 그대로 임대를 해주는 거죠. 임대. 그래서 토지는 임대해서 주택만 소유권을 팔아먹는 그런 주택.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분양을 받았다. 여러분이 분양을 받으면 토지에 대한 지분하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동시에 분양받은 거다고 이렇게 토지는 빼고 주택만 딱 소유권을 분양받았다. 그러면 뭐가 더 훨씬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할 것도 없죠. 주택만 딸랑 분양받고 토지는 소유권 넘겨받지 않는 것. 이게 훨씬 싸겠죠. 이것은 없는 서민들을 위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합니다. 자, 이때 이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이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분양받아간 자들에게 이 토지를 바로 법적으로 지상권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줘야 돼. 법적으로 무슨 권? 지상권. 그래서 이 주택 소유자들은 이 갑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용 수익을. 자,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토지 임대 분양주택의 경우 이 사업을 해서 이 주택을 사간 자들에게 임대 기간은 몇 년을 보장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걸 분양받았다. 나이 뭐 30살에 돈 모아가지고 토지 임대 분양주택 그냥 주택만 분양받게 보니까 분양가가 뭐 3억이다. 원래 대지까지 분양받으려면 7억, 8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절반 가격에 분양됐다. 그러면 어때요? 좀 싸게 분양받으니까 들어와서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 그분이 30살에 분양받았다, 주택만. 그러면 40년 동안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경우 임대차 기간은 40년간 보장이 돼요. 40년간. 그리고 여기에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주택 소유자들이야, 이거 계약갱신을 하자라고 이 자한테 요구하면 주택 소유자 75% 이상이 찬성했어야 갱신 좀 해주라. 그러면 갱신 응해주고 다시 40년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살다 여기에 어때요? 그럼 이제 30살에 분양받으면 70살까지 살고 70살에 다시 갱신하면 또 40년 사니까 110살까지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어때요? 갱신할 필요 없죠? 이 세상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존하는 동안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 동그라미 2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같이 볼까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 소유권은 이 주택법상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건설해서 분양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이 사업을 했던 자가 소유권은 그대로 대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관한 소유권 이런 소유권은 바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한다. 이때 토지임대차 기간은 몇십 년 보장한다? 40년 이렇게 쓰시고 갱신하면 또 몇 년 연장된다? 또 40년. 몇 퍼센트 이상이 갱신 요구하면 응한다? 75% 이상 이렇게. 이때 이 토지 임대 분양 주택을 받아갔던 이자들에게 이 바로 임대차 기간 동안 바로 지상권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3번을 봅시다. 세대 분양 공동택 나왔죠. 세대 분양 공동택도 시험에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봐두십시오. 세대분양 공동택, 공동택. 자, 이 세대분양 공동택을 보면 이 세자 앞에가 아랍의 숫자 1이 숨어있어요. 그래서 한 세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아라비아 숫자 1은 앞에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세대 앞에는 1세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공동택에 있어서는 아까 한 집, 두 집을 세대라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공동택에 있어서 한 집, 두 집 말한다? 세대. 단독택은 호, 1호, 2호 이렇게. 그래서 이 한 세대에 이렇게 공동택을 건축에 올릴 때게요. 승강기 달고 여기다 승강기 달고 양쪽에다 세대 배치했다 가져봅시다. 쭉 올려요. 쭉쭉쭉쭉 올렸다 가져. 20층 아파트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
101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아파트를 건설해서 배치한답시다. 그때 101호 집을 한 세대로 하죠, 한 세대. 이렇게, 한 세대. 여기 이 공동주택에 있어서 이한 세대에 대한 소유권은 몇개 인정될까요? 소유권. 소유권은요, 주택에 대한 소유권. 여러분이 101동 101호 집의 소유권자로서 분양을 받았다. 법적으로 이 신규 건설에서 아파트 공부할 때 분양받은 소유권자가 되었다. 그러면 법적으로 여기는 구분 소유권이 몇개 인정될까요? 한 개밖에 인정되지 않죠? 이걸 쪼개가지고 A도 하나 너도 소유권, B도 너도 소유권, C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자는 바로 소유권은 법적으로 한 개밖에 인정돼 안 돼요. 102호도 소유권은 하나, 구분 소유권 하나 인정되죠. 뭐 공동소유에서 지분 이건 별개고요. 아무튼 법적으로 소유권은 한 개만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한 세대를 말이죠. 이렇게 한 세대를 구분했다 이거죠. 이걸 쪼갰다 이거죠. 그걸 세대 구분형 공동체라. 이걸 이렇게 옮겨가지고 평면도로 그려볼까? 이렇게 평면도. 그래, 101동 101호 집인데 여기 승강기에서 내려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온데 여기 통로 만들고 해가지고 여기다 세대를 구분해 이렇게 구분해. 그리고 들어와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세입자 들어가서 살수 있도록. 독립된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독립된 주거 형태를. 독립된 주거 형태라는 것은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독립된 이 공간에서 주거 생활을 한다. 그때는 독립된 출입문을 가지고 최소한도 방 하나 있고 이상은 자유고 부엌 있고 싱크대 있고 욕실 있으면 독립된 주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완전히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되겠는데요. 그래, 이때 우리 흔히 단독주택의 종류에서는 다가구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다가구택은 단독주택의 종류 중에서도 그 단독주택의 소유자는 한명 있다. 소유권도 법적으로 하나다. 근데 여러 가구가 최소한도 19세대가 독립해서 세대로 들어가서 살수 있는 집이죠. 그게 단독주택 일종인 다가구택인데 이 단독주택 일종인 다가구의 모양새를 공동주택에다 접목시켜서 만들자. 그래서 공급하자라는 것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만들어낼 때에는요 신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신규로 만든다 이걸 건설이라고 그래요. 건설. 기존의 아파트를 바로 공사해가지고 이 세대 구분형 공동을 만든다 이걸 설치라고 그래요. 설치. 그래 기존 것을 기존의 공동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으로 만든다 이걸 세대 구분형 공동으로 설치했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건설에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설치해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때 건설할 때의 기준이 있고요. 설치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이때 건설할 때는 바로 신규로 건설할 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얻어가지고 건설을 하면 되는 건데 그때 야 이렇게 해서 건설해라라는 기준이 있고요. 기존의 공동택이 있죠. 여러분이 그 공동택이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평수가 큰 50평짜리 하나 받아가지고 바로 자기 부부 살고 애들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살던 그런 아파트였다. 근데 아빠, 엄마, 부모님들 연세 드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셨다. 아이들 바로 30년 전에는 꼬맹이였는데 이제 30년 지나고 보니까는 30살 돼가지고 애들 출가해서 방이 남아 돈다. 그래 50평에 살고 있는데 방이 4개 있다. 부부만 둘이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경제력을 상실했다.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다. 받아야 할 돈도 없다. 어디에? 그러면 그 아파트 여유공간을 세대 구분형 공동으로 설치해가지고 세입자를 받아들여서 임차료를 받아 먹으면 바로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겠죠.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바로 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설치 기준도 우리 법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설치할 때는 공동택 관리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 허가 받을 거 받고 신고할 거 신고해서 설치 공사를 해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해서 그 임대료 받고 바로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세대구분형 공동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개로 신규로 만들 때요 여러 개로 구분했어요. 101동 101호인데 내 당시 신규로 건설할 때 여러 개로 구분했다. 구분된 공간이지만 구분된 공간마다 법적으로 구분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거죠. 이것을 101동 101호를 신규 분양할 때 A라는 사람이 분양받았어요. 새 아파트를 50평짜리 15억 주고 분양받았답시다.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 바로 애당초 설계에서 공사할 때 세대운영 공동택 건설을 하게 되었고 분양을 받아 보니까는 이게 바로 10가구가 들어와서 10가구 설계 그럼 쪼개놨어요. 이게 50평을 10개로 똑같이 쪼개면 몇 평씩 쪼개진가요? 5평씩 쪼개줄 수 있죠. 5평이면 괜찮습니다. 5평이면 충분히 혼자 기거하는데 지장 없죠. 이렇게 5평씩 쪼개가 10개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자 바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 비은이라는 사람이 지금 임차인으로서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이 사람들이 야 이거 나 마음에 든다 이것만 나한테 소유권 팔 수 있니? 라고 할 때 A가 이 건물주인데 그래 소유권 너 짜게 줘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구분 소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세대구분형 공동택을 신규로 건설해 나갈 때는요. 이렇게 세입자 들어와서 생활할 때에 아무런 주거공간으로서 지장이 없도록 애당초 그렇게 넣어라 설계를 각각 그 독립된 공간마다 바로 독립된 주거용택 하나도 여기다 현관도 달아주고 부엌도 설치해주고 욕실도 설치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세입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 내쫓아 보내버렸다. 그러면 A가 단독으로 생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이 경계백 있죠. 이 경계백은 경량구조로 써라 이렇게. 그리고 언제든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물 단다든가 이렇게 해서 외당초 설계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구분된 공간 있죠. 이 세대문 공동택을 여기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900세대를 지금 아파트 단지에다 건설을 한다 합시다. 900세대를 건설하는데 900세대를 다 이렇게 세대분 공동도 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다 세대분 공동도 넣어버리면 900세대인데 보니까 세입자들이 바로 10명씩 들어와서 살고 있어서 900세대인데 900세대에다 10을 고감하면 9,000가구. 9,000가구 와서 살게 된다. 이건 완전히 엉망이죠. 닭장도 아니고 못 다니고. 그래서 바로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의 주거 환경을 또 위협할 소지가 있고 열악하게 만들 소지가 있고 주차난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야, 이 세대분형 공동택을 신규로 건설해 나갈 때에는 바로 이 주택단지 안에 들어설 세대수가 900세대라면 900세대 다 이렇게 세대분형 공동택 넣지 말고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만 해라. 900세대면 300세대 이하까지만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300세대 이하만 넣고 600세대는 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이 세대분형 공동택으로 만들었는데 300세대를 이 300세대 세대 구분형 공동택 주거 전용자 학계가 바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건축물 전체 주거 전용자 학계 대비 바로 3분의 1 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요건들을 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546페이지 있죠. 자, 같이 볼까요? 546페이지 보면 3번에 세대구분형 공동택에서 기여 세대구분형 공동택이란 공동택 주택 내부 이 주택 내부 하는 이거예요. 하나의 주택 내부에 주택은 하나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이 구분된 공간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해.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다 중요표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만든다. 시험에서는 구분 소유를
할수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려요. 그게 아주 중요하고 니은 세대분양 공동택이란 다음 구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택 말한다. 어떤 거냐? 1번 이 주택법상 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했다. 또 한번 쳐요. 건설하는 공동택의 경우는 다음 가나 다라의 요건을 충족해라. 가 세대별로 구분된 여기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설치해 줄 것. 나 하나의 세대가 이거 하나의 세대죠. 하나의 세대가 언제든지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을 설치하든 이 벽을 경량구조로 하든 언제든지 내부 변경이 용이하도록 해라. 다 중요하죠. 세대 구분형 공동택 세대수가 이 주택단지 안에 공동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를 넘지 말라? 3분의 1 중요표. 4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300세대를 바로 세대의 구분형 공동택도 만들었다면 그것의 바닥면적 합계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900세대 전체에 대한 바로 주거 전면적 합계의 얼마를 넘지 않도록 해라? 바로 그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라. 이 정도로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2번. 2번은 설치했다 체크나요. 설치할 때 기준. 이게 설치할 때 기준입니다. 기존 것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설치할 때는 가나 다의 요건을 맞춰라. 가. 여기 여러분이 30년 전에 아파트 이렇게 50평짜리 하나 사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이들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현관이 있는데요. 현관이 있는데 현관이 있다. 승강기에서 내려가지고 들어왔다. 현관이 있다 하고요. 방이 이렇게 네 개 있습니다. 거실 있고. 그때 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옆 입구에 있는 방이 이렇게 하나 있다 합시다. 그래서 이때 방 하나는 임차 같은 거 해서 임대해가지고요. 임차료 받아볼 수 있도록 야 너네 세대까지 해서 이거 세대 운영 공동 설치할 때는 기존 세대 이거 기존 세대 수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이놈 하나 이놈 하나 해가지고 두 세대까지만 만들 수 있다. 세 개 되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을 만들려면 막 공사를 해야 돼. 벽을 좀 헐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건물에 악영향을 미쳐 가지고 건물 전체에 멍이 들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골병 들게 할 수 있으니까 야 만에는 안 되고 딱 기존 세대에서 해가지고 두 세대가 만들어. 이게 중요해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 포함해서 두 세대 이하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현관은 안 내주고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 세입자가 그 지인 눈치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독립된 그런 출입문을 만들어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해주라. 이렇게 돼 있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여기에 세입자가 들어서 생활할 때 아무 지장 없도록 별도 욕실 별도 부엌, 별도 구분 출입문 꼭 설치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세대군용 공동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택 전체 세대수에 여기 지금 기존의 그 아파트 단지의 900세대의 단지인데요. 900세대를 다 세대군용 공동으로 설치하게 되면 각각의 세대마다 한 세대가 더 추가돼서 2구 18에서 1800가구가 들어 생활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 주택단지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주택단지 엉망되고 또 주차난도 엉망이 되고 그래서 야, 이 세대운영 공동택 설치할 때는 무한정 인정하지 않겠다. 여기 기존 전체 세대수가 900세대라면 900세대 중 얼마 이하까지면 가느냐? 10분의 1. 이게 중요해요. 10분의 1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900세대인 단지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설치해 나갈 때 90세대 하면 끝이에요. 90세대. 90세대 하면 끝인데 101동부터 110동까지 있는데요. 각각 동마다 9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합시다. 그때 101동에 90세대가 먼저 다 해버렸다. 그러면 나머지 동 한 명도 못 하죠. 그러면 그 101동 앞에가 엉망이 또 될 거란 말이에요. 90세대인데 각각 세대마다 하나의 가구 수가 늘어나가지고 180가구가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동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동별로도 규제해. 야, 그 동에 세대수가 90세대였다면 90세대의 3분의 1을 넘지 말라. 3분의 1이면 30세대 한 끝이다 이거죠. 이걸 잘 받으세요.
그래야 이러한 조건을 맞추면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세대구분형 공동택의 뜻이고요. 디귿을 보시면 이런 세대구분형 공동택을 계산할 때 바로 몇 세대가 그 단지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주택단지 건설에 나갈 때요. 복리설인 경로당, 어린이노터 이 설치 확보 크기가 달라져요. 또 주차장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나갈 때 이런 세대구분형 공동택이 있는 그런 단지에서는 이렇게 아까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고 해서 10세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분된 세대와 관계없이 이때는 한 세대로 계산합니다. 그게 바로 디귿이. 건설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그때 체크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